여러분 안녕하세요. 집하는 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부천 여월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봤고요. 여기는 이제 구조가 포룸에 욕실이 3개입니다. 보통은 뭐 포룸이어도 욕실이 2개인 구조가 많은데 여기는 욕실을 3개까지 뺐고요.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손님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서 손님이 정말 고민하시다가 일단은 이제 가신 상태예요. 아직은 주인이 나타난 건 아니니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좀 촬영을 하고 있고요.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도보는 좀 어렵고요. 뭐 버스 환승하셔서 차량 5분이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GTX나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층은 이렇게 4층 요거 하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위에 펜트하우스 세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분양이 다 끝난 상황이니까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괜찮은데? 이런 거 원하셨던 분들은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 세대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렴하게 혜택 받아보시고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내부 소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신발장 양쪽에 또 있지만 여기에 중간에 선반 마련해놔서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고 거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보면은 깊숙하게 또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부피 큰 물건도 또 넣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들어왔을 때 정말 여기 거실부터 주방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포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제 평형으로는 44평형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거실부터 소개 이어가도록 할게요. 거실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지금 천장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이 정말 이렇게 통으로 방금 보여드린 출입구에서 여기 끝까지 우물형 천장 시공해놨고 라인 조명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매립 LED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실링팬까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된 부분이라서 여름에 이런 비용 걱정이나 그런 부분도 좀 최소화해뒀고요.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으로 삼성 브랜드 넣어드렸습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단단한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통창 그리고 막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길쭉하게 테라스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 말린다거나 아니면 화분을 키운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가 이따 나가서 사이즈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쪽을 TV 아트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톤의 광폭 타일을 사용해서 대형 TV 무난하게 배치 가능하고요. 월패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소파 벽면으로 하시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벽을 화이트톤 시크벽지로 마감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 집은 지금 구조가 굉장히 확 트여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이렇게 뺑 둘러서 보여드리면은 거실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왔는데요. 이 주방으로 왔을 때 여기 공간. 자, 식탁을 이제 놔야겠죠. 조명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인 식탁 정도 이렇게 길게 놓으면 배치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설명을 이어가면요. 여기는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여기 그리고 이제 뒤쪽도 쓸 수가 있는데 식탁을 광폭으로 이렇게 잘 빼가지고 뭐 굉장히 여유로울 것 같아요. 소형 가전 배치하고도 뭐 조리할 수 있는 거 공간 넉넉해 보이고요. 사각 싱크볼 지금 대면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수전도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아래 상하부장 수납도 넉넉해 보이고 기본 옵션으로 드리는 부분은 식기세척기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음식물 분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창 마련이 되어 있고 외상부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쪽 보면은 지금 콘센트 2구짜리도 넣어드렸고요. 보조주방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방 옆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다용도실 겸 이쪽 보면은 보조주방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하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2구는 이제 가스 쿡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냄새나는 요리는 이쪽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를 이렇게 두 개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설치 하시면 되고 창도 마련해뒀습니다. 네,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안방에 보면 딱 보이시는 게 화면에 이렇게 파우더 룸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벽
설치해놨고 아래 상부장이 있습니다. 지금 코너나 이런 부분도 다 수납장으로 쓸 수 있는 거라서 수납 걱정은 이런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뭐 아래 뭐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뭐 안방에 쓰는 물건들 다 보관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룸으로 쓰면 거울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만 따로 설치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거실과 테라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테라스가 거실부터 지금 여기 끝까지 안방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면은 또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이 또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 장도 마련해 드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거 넣고 아래쪽도 다 수납으로 쓰실 수 있는 장입니다. 이것도 다 기본으로 드리고요. 반대쪽에 수납장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뭐 화장대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울 설치 이쪽에다가 해놨고, 원하시는 위치에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러도 기본 옵션으로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부부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부부 욕실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 잘 해놨습니다. 불투명 재질이고요. 사이즈가 너무나 좋습니다. 보통 이제 부부 욕실 하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욕실에 반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는 샤워 부스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단차까지 좋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부부 욕실로 마련 잘 해뒀어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이제 현관 옆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지만 좀 작은 방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 때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됩니다. 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은 또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화재 대피 공간으로 뺀 거고요. 평소에는 이제 잔진 보관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샤워 가능하게끔 사이즈 빼놨고요. 중간에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방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고, 사이즈가 싱글 침대가 아니라 좀 더 큰 퀸 사이즈 침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실 것 같지만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도 이 방에도 드리고 있고요. 바닥도 마찬가지로 강마루로 시공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도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방금 세 번째 방보다 조금만 더 작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창고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어린 자녀한테 주셔도 될 만한 사이즈 잘 빼놨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일러 설치해놨고요. 이쪽 사이즈도 괜찮기 때문에 잔진 보관 용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인 욕실에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중간에 분리도도 해놨습니다. 건식으로 이제 세면대를 쓸 수 있게끔 깔끔하게 디자인도 잘 빼놓은 모습이고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선반이 또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세제 같은 거 아래쪽에 보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실 테라스 보여드릴게요. 제가 깜빡해가지고 테라스로 나왔고요. 지금 채광 좋습니다. 여기가 사이즈 폭이 막 엄청 여유로운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거실부터 반대쪽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안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뭐 말리는 거 아니면 빨래 이렇게 건조화시키는 거 아니면 화분 키우는 거 그러기에도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거실 나와가지고 안방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여월동 에 위치한 현장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현장은 총 1개동 9층 건물에 18세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층은 다 나갔고, 위에 지금 펜트하우스와 그리고 여기 4층 남아 있습니다. 둘 다 금액대가 지금 이제 마지막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혜택 드리고 마지막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포룸에 넓은 집 그리고 욕실도 또 3개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원하셨던 분은 여기 빨리 선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